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보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바보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두 개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보의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바보의 길을 가고 누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그 배경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1장부터 40장까지는 남쪽 그 유대와 북쪽 그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리 조국과 마찬가지로 남과 북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1장부터 40장까지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기에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는 그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열 부족, 그 부족도 사라집니다. 그러게 남쪽 유대만 남게 되는데, 그 남쪽을 유대지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대인 하는 것은 그 남은 한 부족을 칭할 때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넘어가면 남쪽 유대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쪽 유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남쪽 유대도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은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또 망한 그 남쪽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냐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냐면, 이미 그들은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열 부족이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70년 있다가 돌아올 수 있는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이 포로 해방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벨론 포로의 해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민족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포로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바벨론 포로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포로입니다. 우리 조국이 세계 열강, 4개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지만 우리 조국이 스스로 무엇을 해낼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포로입니다. 우리가 또한 사회적으로 포로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사회에서 인종적 갈등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포로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얼굴 색깔 다른 것, 영어 다른 것, 말 다른 것, 문화 다른 것으로 포로로 살아갑니다. 또한 가지 포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포로감이 있습니다. 포로로 살아갑니다. 돈의 포로가 살아갑니다. 돈으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의 포로가 있고, 인간관계의 포로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 고통과 아픔의 포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포로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포로에서 해방될 줄을 우린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해방이 없습니다. 해방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게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삶의 현장에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다면 하나님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해방되지 않겠느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포로감에서 벗어나고 그 벗어난 걸 증거로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면 그 포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포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이야기를 세상이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지만 의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인가 합니다. 정말로 우리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을 예수는 믿을 만한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의심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도 믿지 못하냐면 오늘 이사야 53장이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과 3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3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70년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흘모함만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로 멸시와 구박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길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약한 메시아가 강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저 강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70년 있다가 해방시켜줄 수 있는 메시아가 되는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성경이 어려우냐면 정말로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70년 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어떻게 답을 얻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했는가 합니다. 왜 이 대답을 얻지 못하냐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자유와 번영을 얻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땅의 평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즉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은 해방은 받았는데 누가 해방시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해방된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마다 누가 우리를 해방시켰는가? 하나님은 해방시켰다. 하나님이 해방시키셨다. 그러나 하나님 누구를 사용해서 해방시켰는가? 그 대답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 해방자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해방을 원합니다. 우리 조국이 세계 열강에서 해방을 원합니다. 우리들은 미국 사회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인종적 갈등과 편견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도 여러분의 삶을 옮겨매고 있는 그 어려움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돈에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질병에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해방받기를 분명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너희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을 때 그 자유와 해방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걸 정말로 우리가 누릴 실력이 있는가입니다.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화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50년 동안 감옥에 있던 브룩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은 자유로운 곳입니다. 세상은 해방을 준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50년 동안 감옥에서 모든 것을 지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감독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지만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물어가며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해방과 자유는 받았지만 현실은 포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결국에 영화 속에서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은 받았는데 현실에서는 포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냉정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있지만 꿈과 희망을 이루어줄 원동력은 상실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보면 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행복과 번영과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해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돈의 포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돈에서 자유로우면 많은 돈이 있으면 자유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많은 돈이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우리가 돈을 지배합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많은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돈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자유, 돈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의 노예로 포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도 나에게 어떤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고 자유스러울 것 같지만 우리는 그걸 누릴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쇼생크 탈출을 보면 원래 영화 제목이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쇼생크의 구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화를 보면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기독교 조형을 반박하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좀 전에 소개한 브룩스와 같이 평생을 감옥에 지낸 사람 레드가 나옵니다. 자, 그가 가석방을 받습니다.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도 똑같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지시받고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나왔지만 자유로운 세상, 해방스러운 곳에 나왔지만 그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도 자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고 죄를 짓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고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영화의 묘미입니다. 그는 가석방 받았습니다. 가석방 받은 사람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미국 안에 머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를 찾아서 멕시코로 갑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자신의 친구가 있는 그 멕시코로 간다는 겁니다. 그는 포로에서 벗어나려고 죄를 짓습니다. 포로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런데 리뎀션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죄인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죄를 인식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구원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드는 죄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과거에 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죄를 저지르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게 멕시코로 갔다는 겁니다. 그 멕시코에서 그는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는가 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있는가 합니다.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 기독교 번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the fool's way, 바보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 짓는 것 나쁜 겁니다. 바보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짓는 인간만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겁니다. 아주 묘한 말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입니다. 자식에게 만족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입니다. 돈에 만족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누가 만족시키느냐? 하나님만이 만족시키고 하나님만이 그 죄인을 인도한다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포로에서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길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The fool's way, 바보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God's way가 같이 온다는 겁니다.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가고 있으면 죄라는 길을 알고 가고 있으면 거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난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는 증거가 뭡니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해보면 때로는 절망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겁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어보면 거기에는 의심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C.S. 루이스는 The Fool's Way, 바보의 길을 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길이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오늘도 바보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집사 빌립에게 너 광야로 나가봐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그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그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어떤 본문을 읽었냐면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묻습니다. 너가 지금 있는 성경의 내용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 내시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온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7절과 8절 읽어드립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라는 겁니다. 아마 내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그러게 내시가 묻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닙니다. 빌립이 예수라고 가르쳐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내용대로 그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래전에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 70년 해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그 내시가 예수 얘기를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죄에서 해방입니다. 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해방이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이라는 겁니다. 죄를 인식한 자들만이 이 세상의 포로에서 해방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이 세상의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한반도의 어려움, 세계 정치력을 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계 정치가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인종 갈등, 민족과 인종이 서로 평화를 유지할 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돈의 포로로 살아가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너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문제에서 넌 해방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뜻대로 살았습니다. 전부 다 바보 같은 길을 갔습니다. 바보 같은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세우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12장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고 자유로운 길임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길을 어떻게 갔는가?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길, 죽음의 길, 죄의 길을 누가 가셨냐? 그리스도가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불공평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불공평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러게 마지막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God's way,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보의 길로 보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걸 믿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바보의 길로 가셨다는 겁니다.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죽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보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바보 길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보의 길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보의 길을 갔고 우리는 그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해방을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잘못한 걸 주께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됐고 용서되어지고 있고 용서되어졌습니다. 미래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된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로에서 이미 해방된 자라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포로로 삼고 질병이 우리를 포로로 삼고 사회적인 어떤 인종 갈등이 우리를 포로로 삼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포로에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라는 겁니다. 벗어났다는 겁니다. 넌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예배드려서 해방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주어진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짜고 달고 매운 음식은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우리 건강에 좋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짜고 달고 매운 것 우리 뭐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음식 맛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건강을 지킨다고 며칠은 뭐 혐의 먹고 뭐 어떻게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입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맛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음식의 포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싱겁습니다. 짜지도 않습니다. 맵지도 않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런 음식들은 대부분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런 음식을 오래 먹으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식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먹으라고 얘기하는가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건강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맛있게 먹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너의 건강을 지키려면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가장 첩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죄 용서받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뭐냐면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첫 번째 맛없는 음식이 뭐냐? 오늘 제가 용서의 말씀, 사죄의 말씀에 말씀드렸는데 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 쳐보라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 쳐보라는 겁니다. 가볍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져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저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때마다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난 고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는 겁니다.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접으면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로로 잡은 것,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어디 가서 입 벌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나의 십자가, 나의 멍에를 질 때만 해결됩니다.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해결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된 자로 확인시켜줍니다. 두 번째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맛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부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를 부러워합니다.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맛없는 거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받아 먹고 그것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먹고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확인합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돈의 문제, 내 어떤 개인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 이 인종간의 문제 별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자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에서 구원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멍에를 질 때,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말씀대로 맛없는 걸 먹으면서 참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와 해방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